안녕하십니까. 교육팬들등재관 박명화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시장님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대구 국제사업시장단 김현우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사의 직원 이은숙 세대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김상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대학교 산업진흥국재단 서수원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흥연구원 지금 이제 이 어찌 보면 이게 문명사적인 축의 변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좋은 인재들 대구에서 많이 키워서 어떤 인재들을 우리로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도시는 그 어떤 준비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상 나설 때 제가 대구를 혁신시키게 또 이 청년들이 대구에 머무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 해서 우리 대학과 그리고 연구 지원 기관들과 기업을 잃을 만큼 과연 그 범위를 어디로 할 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그간의 수익연관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7자리 운영위원회와 연구단 회의를 통해 디지털 대기 실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